K리그 클래식과 FA컵 경기까지 살인적인 부산 원정 두 경기를 마치고 돌아온 서울. 연이은 강행군의 체력적인 부분을 고려해 차두리와 에스쿠데로 등 주전 선수들을 선발 명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주축 선수들이 많이 빠졌지만 서울은 전반부터 거세게 인천을 몰아붙였습니다. 서울의 골폭격의 시작은 최근 아시안게임 대표로 선발된 윤일록이었습니다. 윤일록은 직접 드리블 돌파 후 멋진 오른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서울의 골 행진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김치우 선수가 올린 날카로운 땅볼 크로스를 부상에서 복귀한 고요한 선수가 발을 갖다대며 추가 골을 넣었습니다. 도움으로 예열을 마친 김치우도 수비수를 제치며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득점에 가담했습니다. 전반전에만 3골을 넣은 서울. 후반전에도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후반전 교체 투입된 몰리나가 감각적인 왼발 슛으로 추가골. 이어 서울의 미드필더 이상혁까지 그림같은 중거리 슛을 성공시키며 팀의 5번째 득점을 올렸습니다. 인천은 경기 종료 직전 진성욱이 만회골을 넣어 간신히 0패를 면했습니다. 서울의 최용수 감독은 5대1 완승과 함께 부상에서 복귀한 고요한과 그동안 경기에 많이 출전하지 못했던 선수들의 맹활약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부상 복귀 선수 그리고 또 이 출전 횟수가 적었던 선수들의 그런 놀라운 투혼을 보면서 상당히 저희 팀은 주전 비주전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걸 제 눈으로 확인을 했고. 반면 이전까지 3연승을 달리던 인천은 서울에 완패하며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 뭐 서울 팀이 준비를 좀 저희보다는 훨씬 더 좀 잘하고 정신적으로도 강하게 무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는 23일 서울은 K리그 클래식 선두 전북과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서울이 상승세를 이어가 후반기 대도약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TBS 문성필입니다.